저는 탈모가 있습니다. M자 탈모랑 정수리 탈모라서 정면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23살 때 처음으로 탈모약이란 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꾸준히 먹었어야 했는데 먹다 안 먹다 했습니다. 탈모약이란 게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어도 뭐 그렇게 확 좋아지는 느낌은 없어서 이거 효과 있는 거 맞나 싶어서 안 먹다가 그렇게 또 한참 안 먹다 보면 유독 휑해 보이는 날이 또 있어요. 그럼 또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병원 가서 약 받아오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까지 약을 안 먹고 있다가 다시 치료를 시작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삭발을 할까 하다가 다시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탈모에 대한 고민들과 생각들, 탈모병원 찾는 과정들을 가계부 영상과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굉장히 괴상한 점심 조합이긴 한데 싱크대에 칼집 같은 게 없어서 칼을 평소에 이렇게 두고 썼는데요. 칼날이 자꾸 상하는 것 같아서 칼집이랑 칼 가는 도구를 사러 다이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숫돌을 사려고 했는데요. 숫돌은 스킬이 없으면 좀 힘들다고 그래서 칼 가는 기구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강판이 있었는데요. 제가 감자전을 엄청 좋아해서 살까 말까 잠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감자전 뭐 몇 번이나 해먹겠어 하고 안 사기로... 집에 와서 칼을 갈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갈아봅니다. 처음에는 좀 거친 느낌이었는데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 보니 잘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칼을 다 갈고 보니까 테스트로 잘라볼 게 없더라고요. 칼은 일단 그냥 칼집에 넣기로 했습니다. 하얀 칼집을 살 걸 그랬습니다. 또한 이세를 준비하시는 가정이거나 가입 기성에게는 남성 태아에 기형아 출생 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으므로 탈모약 같은 경우는 한번 먹게 되면 거의 평생을 먹어야 합니다. 어쨌든 약이란 걸 평생 먹는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모두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탈모약을 먹었을 때 큰 부작용은 없긴 했지만 막상 다시 관리를 시작하고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요 며칠 탈모 관리에 대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병원도 몇 군데 알아뒀는데 막상 가려니까 좀 두렵습니다. 5월 중순쯤에 회사에 카페가 생기는데요. 오픈 전에 메뉴 테스트 한다고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잘 돼서 광화문의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연극을 보러 왔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연극인데요. 지인분께서 공짜표 두 장이 생겼다고 해서 같이 보러 왔습니다. 야. 매몰차게 문이 닫히네요. 네. 아, 그러면 진짜 여자랑 본 거 아니냐 또 뭐 그런 의혹들을 대고 막 남의 속도 모르고 말라. 하지만 끝까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탈모 관리를 하다 보면 약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달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1년에 80만 원 잡고 10년이면 800만 원 가까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면 얻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한때는 차라리 내 머리카락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매달 매년 기부를 하면 그 돈의 값어치가 더 큰 게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약을 먹는다고 해도 탈모를 좀 늦춰줄 뿐이지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에는 빠질 텐데
내가 젊을 때 좀 더 유지하려고 돈과 스트레스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그 에너지 중에 일부를 탈모에 쏟아붓는 게 제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그냥 약만 꾸준히 먹고 스트레스 없는 분들도 꽤 있긴 할 텐데 이상하게 전 관리를 하면 할수록 그게 점점 더 스트레스가 커지더라고요. 아예 관리를 안 할 때가 더 스트레스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복학하고 삭발을 하고 다녔었는데 아마 기억에 그때가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헌혈도 자주 해서 약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 헌혈도 못 하거든요. 막상 병원 가봐야지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최선 다 먹을 때까지. 제가 2017년도 7월쯤에 다시 제대로 탈모 관리를 해보자 싶어서 탈모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뇌하수체 종양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담당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뇌하수체가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이라 탈모약이 안 좋은 영향을 혹시 끼칠 수도 있으니 중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탈모약을 안 먹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고민 하다가 결국 탈모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피부과 선생님께서도 혹시 모르니 수술해주신 선생님께 탈모약을 이제 먹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처방전을 못 받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탈모약이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는 있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관, 모든 호르몬, 모든 세포들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는 현실적으로 연구가 힘들어서 오로지 건강 목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복용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피부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한테는 회사에서의 승진, 뭐 연애, 결혼, 뭐 탈모 이런 거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완치해서 병원을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을 나올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기가 좀 힘듭니다. 다시 살아서 걸어서 햇빛을 본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됐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그냥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자고 마인드가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다시 선생님과 상의해서 탈모약을 먹었을 수도 있긴 한데 한동안은 제 인생에서 탈모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서 상담받고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건강하게만 살자라는 생각을 했었으면서 내려놓았던 탈모에 다시 욕심을 부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이후로 편집을 하는 이 순간까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머리카락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탈모보다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어떤 건지 고민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배우니까 열리던데? 혹시 가열을 했었어요. 아. 어제 찬물에 담갔던 거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 더 안 열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금요일에 퇴근하고 강남역의 리얼 스페인이라는 곳에서 지인분을 만났습니다. 저번에 제가 외주를 드렸는데 완료가 되었고 지급까지 완료가 되어서 고맙다고 밥을 사주셨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아마 탈모인들에겐 약간 스트레스 받는 공간일 겁니다. 정수리 쪽 탈모인 경우에 뒤에 누가 서 있는 게 은근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 일행이 있는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에 조금 걸음을 늦추고 늦게 타는 편입니다. 많은 탈모인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야. 얇다 봐 걱정인데 딱 좋은 것 같아. 얇다. 가끔 진짜 대학을 안 나오고 갑자기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니까 싫은 거야. 거기 원작 소설가가 맞아. 그 애니는 괜찮은 스텝이었는데 원작 소설가가 그 약간 좀 사이코라서 아 진짜 우리 그 정신대 그쪽에다가 되게 안 좋은 소리 하나 무언가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 분들께서 난 짐이 많아서 미니멀리스트 못하겠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짐이 방 안에 얼마큼 많고 적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 한가득 내가 좋아하고 설레이는 물건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자체로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가득 찬 물건들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경계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미니멀리스트인지 아닌지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방이 텅 비어있더라도 머릿속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있다면 그게 더 불행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막 이번 주는 어쩌다 보니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본인이 탈모라는 걸 밝히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편집하고 있으면서도 괜한 짓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차피 소비에 관한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탈모약을 먹게 되면 어차피 돈이 드니까 결국엔 영상에 넣어야 하고 그냥 이참에 당당하게 밝히자 하는 생각이긴 했는데 처방전을 못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5월 말 정도에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했던 거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받는데요. 그때 의사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약 안 먹고 더 빠지던 말던 스트레스 없이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지내보자 하는 생각이 더 크긴 합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은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미혼인 상황인데 아무래도 탈모인들이 결혼 시장에서 핸디캡이 좀 있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 컨텐츠가 좀 절약하는 일상에 대한 건데 괜히 또 무슨 뭐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됐다는 뭐 그런 댓글이 달릴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몇 주 전에 김과장하고 같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김과장이 절 뒤에서 영상 촬영을 했는데 그걸 본인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좀 부족한 제 정소리를 보는 순간 잊고 살았던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머리가 이래서 장가는 갈 수 있을까부터 해서 각종 스트레스들이 저를 괴롭히고 주눅들게 했습니다. 몇 주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주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생각은 앞으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기 전에 누워서 머리카락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지 아니면 탈모 스트레스로 낭비한 시간과 인생이 아까울지 생각을 해보니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탈모로 스트레스일 때 제가 많이 검색했던 단어가 삭발 연예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탈모여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삭발을 한 연예인들이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탈모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눅들지 않고 좀 더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 거의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더 이상 오버워치를 그전만큼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게 생겼거든요. 저에게 탈모 스트레스를 잊게 해줄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